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몇 대차입니까? 이제 한 5회차 된것 같은데. 이거를 카원으로 가고요. 하이하고 장갑을 사는 걸로 하고, 뭐 남은 도시 아마 없겠지만은 되면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혼테일 본 결과 그냥 사고 가위 잘라도 본전치기 할것 같아요. 예시가 뭐냐? 이런 걸까? 팀퍼의 예시. 이런 거다. 이런 게 1억 7천에 팔리잖아. 그렇고. 그래도 대강 만들어도 뭐 손해 없이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가위 자른다고 해도. 여기 있네. 4%에 애디 없는 거. 이게 2억 5천이니까. 1억 주고 괜찮은 거 사면은 괜찮은 거 같아요. 요거 해야 되겠다. 얼마나 높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. 40. 그냥 47짜리 쓰면 안 되나? 얼마나 높게 사는 게 좋을까? 3에 29. 4에 16. 3에 29. 3에 29. 비싼 거는 높은 거 많이 있던데. 어우, 에디 유니크 레전드리 있네. 추업 좋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. 보면은 4에 21, 4에 36 이런 것도 있긴 하지. 4에 28, 4에 28. 5에 16. 좋은 거 많죠. 4에 25. 3에 32. 40. 5%. 4에 03. 3에 29보다 그냥 적당히 쓸거 47로 가자. 요걸로 갈게요. 나중에 팔아도 그렇게 뭐 없을 것 같아. 손해. 팔리는 느낌 보니까. 아이피 9% 달아야 되는데. 좀 비싸진 것 같다. 1억 처리네. 힘료까지. 내지 맙시다. 이 정도만 하자. 오케이, 오케이. 왜 샀는데 안 사줬어?
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게 4억 8천이네. 나중에 잘라볼만 할것 같아. 맞아. 아, 주원이었구나. 방송 시간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아, 도미가 너무 비싸가지고요. 도미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. 아, 카오 날짝 해야죠. 꽤 있겠지? 요 정도 꽤 있겠지. 아, 미르나섭이 안 깨져 있어요? 그러다. 요거는 꽤, 아, 꽤 있을 것 같은데. 아, 꽤 있구나. 아, 이거 의미 없잖아, 근데. 아, 요걸 깨놨네. 이건가? 어, 잘못 눌렀다. 어, 맞나 보다, 근데. 맞는 거 같아. 어, 이거는 헌터를 잡는 거잖아. 이거 아닌데? 아, 퀘스트 수락이 바닥에 있을지 모르겠네. 안 돼 있는 것 같은데?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. 이거 아닌데? 받아야겠는데? 아, 이게 아닌데? 어, 알이 없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아, 있구나, 다행히 하나 있네. 무난한 척 할게요, 그냥.
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? 장갑하고 팬츠 딱 사면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. 장갑은 역시 레전드리. 신발은 잘 사면은 유니크까지 될. 아 뭐라는 거야? 아 그렇죠 그렇죠. 오늘 끝낼 수 있냐고? 억지로 끝내면 끝낼 수 있죠. 억지로 끝내면. 억지로 끝내면 가능하지. 어렸을 때 사진이요. 억지로 끝냅니까? 억지로 끝내면 가능하지. 어우 야 혹시 가에스 생각 많이 합니까? 가성비 지리는데? 30억인데? 완전 다 돼있는데? 가에 중요합니까? 사면은 8대 0이에요 팔이 있는 거. 아우 많이 손해보지 않을까? 별로죠?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어우 이게 43억. 이게 43억이거든. 저 30억이거든. 어우 저 괜찮다. 21, 357, 50. 없어? 정갑. 크리안 줄에 43억.
이거 어떻습니까? 나만 이렇게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까? 자기 뭐냐 근데? 작을 보려면은 자기 나도 뭔지 모르겠어. 20군 아닌 거 같고 40대여야 될 것 같은데? 40 몇인지 모르겠네? 20군 아닌 거 같은데 40대여야 되는 것 같은데? 41 같은데? 41 맞는 것 같은데? 41이어야 되거든? 이거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. 이거는 정확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. 아 맞네요. 맞아. 완전히 맞네. 이거 어떻습니까? 나 살만한 것 같은데? 의견 봤습니다. 네네. 별 하나 남았거든. 이거는 뭐 언젠가 이벤트를 위해 기다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. 심초동 사고 언젠가 할 이벤트 때 뭐 파방을 하든지. 가격도 나쁘지 않아. 47억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범직한 것 같아.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이런 게 왜 47억이냐 도대체.
설마네, 설마네. 미국거품 이런 것도 45억이란 말이야. 이게 47억이거든. 살만한 거 같은데. 이게 55억이야. 차라리 저게 훨씬 낫지. 별 하나만 언젠가 올리면 되는데. 그 언젠가가 문제긴 한데. 아, 괜찮은 거 같아. 대신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, 대신. 아,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. 이게 더 낫겠는데? 잠깐만요. 아, 이것도 괜찮은데? 이거 에디세졸인데? 이게 더 낫겠는데, 50억 주고? 대신 이거는 작도 하나 더 해야 돼. 별도 하나 올려. 이게 낫겠는데? 에디세졸인데? 작 하나에 별 하나 올려야 되거든. 와, 에디터졸에 저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? 이거? 이게 나을 것 같아. 와, 이 크뎀 뽑는 거 별로 안 어려워. 한줄 뽑는 거 괜찮아. 할만해요. 죽을 만큼 힘들던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게 완성됐다고 치면은. 아, 옵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. 가격 저거 괜찮은 것 같다. 난 좋은 것 같아요. 난 살만한 것 같아. 몸 살만한 것 같아. 좋아 보여. 괜찮네. 나쁘지 않네, 나쁘지 않네. 추업의 에디세졸이 워낙 좋으니까. 아, 추업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. 괜찮은 것 같은데? 크뎀 뽑으면 되지. 이것도 똑같아. 위에 것도. 크리스탈샵이죠. 살만한 것 같은데? 사면 안 됩니까? 살만한 것 같은데?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, 위에 거보다? 어차피 이거나 하나나 하면 나중에 돌린다고 치면은 차라리 이거 일작하고 세줄 챙겨오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닌가, 추업인가? 추업이 낫나? 에디세 줄인가? 가격 차이 얼마야? 3억 차이? 어떤 거 사실래요? 1번 추업이 더 좋은 거, 두 번째 에디가 더 좋은 거. 난 이게 더 땡겨, 솔직히 말해서. 이거보다 이게 더 땡긴다. 아, 근데 이것도 좋아. 이것도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난 이거 사고 싶은데. 근데 나머지 살 돈이 없어요. 문제는 뭐냐? 하이 살 돈이 없어. 하이 대강 쓰실? 하이 살 돈이 없어. 가성비로 가자. 이걸 사면은 하이 살 돈이 없어. 이거 사도 똑같긴 해. 아,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18%면은 나중에 이거는 천천히 바꿔도 어차피 원킬이니까 히틀은 될 거고. 나는 이게 더 땡긴다, 솔직히 말해서. 1장 남았거든, 1장에다가. 천천히 하면 되니까. 다 16성인 게좀 그렇긴 한데. 아,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에디세졸에 더 힘이 더 남은 것 같은데. 아, 670. 에디세졸이 낫잖아. 나이트 괜찮네. 워리어 괜찮지. 하이, 가성비로 하나 끼자. 가성비 요거 어떻습니까?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11억이면도 썩썩하게 짬뽕에 막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것도 뭐 나쁘진 않지. 나는 이거 차라리 이거 사고 저거 사,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. 이거 가이디 처리 이거 32만 원 나가죠? 21억인데
이게 33만 3천억. 크, 티도 안 나지. 이거 쓰고 나중에 일단 바지를 대충 끼고 나중에 교체해. 이 바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. 근데 돈이 없어요. 두개 같이 달 돈이 없어. 하나는 50억이고 하나는 11억인데 2억이 없는데 2억 어디 있습니까? 2억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? 저 바지 평생 가도 뭐 나쁘지 않죠? 2억이 없는데? 2억은 2억. 2억 어딨습니까? 2억이 필요한데 2억 없습니까? 2억은요? 아, 2억만요. 안 되겠군요. 매포 안 되는데.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, 그러면은? 워리어 팬츠를 사. 장갑은 그래도 두 개의 폭이 있으니까. 이거는 팔릴 것 같아. 이거 사서. 이렇게 사고. 그렇지. 그럼 여기에다가 잠깐 부탁드릴 거면 되잖아. 캐시 충전으로 하실 거면은 그 뭐지?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매포로 한 2억만 바꾸면 되니까. 거기에다가 이제 장갑 크리 딱 뽑고 마무리하면 괜찮겠고. 괜찮습니까? 2억 필요하거든. 아, 16성이지. 우리 2억 필요해요. 2억. 이거 살 거니까. 요거는 바로 살 수 있어. 6에 70짜리. 요거는 바로 살 수 있어. 아,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차라리 이걸 살까요?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위냐 아레냐인데 3억 차이야 가격이. 둘다 16성이거든? 아레냐 1작 더 해야 돼. 근데 밑에는 에디가 3줄이야. 이제 추업이 이거보다 안 좋지. 2억이면요, 아, 그냥 여유롭게 한 3만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여유롭게 많이 하세요. 많이 하면은, 위점도 한번 바꿔보고. 딱 그 정도 하고 마무리 딱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겠구만. 마지막에 큐브를 딱 장갑하고 마무리, 쌍크댐 띄우고 딱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그거 아니잖아. 잠재요? 글쎄요, 그냥 5만원 정도 충전하면 다 깔끔하게 다 될 것 같은데? 그러면 딱 마무리. 아, 템이 딱 하나 팔리면 마무리 될 텐데.
이거 토드 장사 제가 알려준 거 아닙니까? 잘 팔리나? 아직 못 팔았거든요.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? 원가치기 같은데? 자카 웨이브로 하면은 보공이 올라가는 대신 수공이 떨어지잖아. 다 준비되면은 말해주십시오. 네네.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군요. 오케이 오케이. 구매 가격도 나와 있나? 아래 거 다 날라갔네. 아, 네네. 뭐가 난 것 같습니까? 나는 세 줄이 더 땡기는데.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. 두 개 있거든. 어디 갔냐? 17성이구나. 깜짝 놀랐네. 하나 47억이고, 6위에 70초. 얘는 1성 올려야 되고, 하나는 40억. 55. 5에 54 예디 되죠. 또 하나 더요. 했습니까? 오케이. 세 줄. 오케이. 살만합니까? 네네. 5만원짜리 사요. 맞지요, 이거. 1작 하고 완작 하면 되니까. 52가 돼야 되니까. 10일 오르면은 49에다가 30% 완작 하나 박으면 52로 됐죠? 03 오르니까. 됐죠? 오케이. 위점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? 오케이.